오늘은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깊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지만은 신앙의 단계가 다 다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신앙도 다를 수 있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의 신앙,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길이 있으면 못해요. 안 가면 소용없잖아요. 그 길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대요.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 500여 명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쳐다보셨대요. 500여 형제. 500여. 이렇게 500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한 오순절 말씀을 하실 때에 120명이 있었대요. 몇 명요? 120명.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는 70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가지고 전도하러 내 보내셨대요. 몇 명요? 70명. 70명. 그 다음에 70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12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도로 삼으셨다. 사도가 몇 사람이에요? 12. 그리고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때, 큰 일을 하실 때는 꼭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가까이. 세 제자, 열두 제자 가운데서도 세 제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하셨던 이 사도 요한이 있더라. 그래서 아,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허다한 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까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한 단계가 있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참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고 멀리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런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분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냐면 다소라는 동네에 살았대요. 다소. 다소라는 게 이게 많고 적은 게 아니고 동네 이름이에요. 다소라는 동네에 사도 바울이 살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다소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나가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단다. 이게 뭔 소리야? 이단자들 다 잡아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갔어요. 다메섹.
다메섹이라는 동네 이름인데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옛날 다메섹이에요. 여기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다메섹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거듭났다. 아, 거듭난 신앙을 가졌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가라는 동네로 가요. 집가. 집가라는 동네로 갔더니 아나니아는 어떤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 사도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근데 거듭나기도 했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우리 성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구약 성경은 알아도 신약은 전혀 몰라요.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요. 아라비아. 아라비아라는 사막에 가가지고 있어. 여기서 하나님하고 3년 반 동안 깊이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되더라. 뭘 깨달았어요? 성경을 깨닫게 돼요. 성경.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내 복음. 그럴 만큼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안디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여기서 안수를 받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사도 바울보다도 조금 못하다고 표현이 좀 어떨는지 모르는데 좀 그런 사람들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한다. 여기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이게 사도 바울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관계, 하나님과 인간하고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 딱 믿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내 종이다. 종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는 내 종이다. 그런데 이 종의 관계에서 점점 가까이 가까이 깊어지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따라서 하시다 너는 내 친구다. 친구다.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래요. 그러더니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자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되길 원해요? 하나님 종 되기를 원해요? 그것도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종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도 친구라고 아브라함 보고도 친구라고 그러셨대요. 친구 종하고 내가 종을 대하는 것하고 친구를 대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친구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으로 야야야 친구 보자 너 내 아들 딸 되자. 이해되시면 아는. 그래서 이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단계를 이해를 하시면서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천당 간다 이것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타난 말씀 보면은 성소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소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령 성소라고 한다면은 교회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마당이 앞마당. 그 다음에 여기 딱 하나 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막이 하나 있는데 그걸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축복의 세계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려고 보니까 제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 이 첫 번째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문을 통과해야 되고, 이것을 이 문을 통과하면은 첫 번째 문을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구원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 로마서 10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문을 들어가는 것이 이게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다. 아멘. 여러분들 뭐 제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문이 하나 있고 여기 또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게 또 하나 있대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걸 성소라고 그러고 이걸 지성소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소. 여기 이제 막혀있죠.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고 여기는 문이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원의 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문에 보면은 색깔이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색깔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청색, 그 다음에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백색, 흰색. 이렇게 이 문에는 네 가지의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냥 문으로 쑥 아니고 그 문에는 몇 가지 색깔요?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문이다. 그럼 청색이 뭐냐? 성경은 이건 하늘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으신 분들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지으셨대요. 집들 다 지었죠. 그죠? 지은 사람이 있듯이 이 산천초목 우주산남안상 모든 만유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나 했더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예수님, 예수님. 창조주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에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문 쑥 열고서 들어갔다.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냥 예수 믿는다니까. 뭘 누구냐고.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 가서는 누가 창조주다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용문으로 들어가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주 색깔인데, 요 자주 색깔은 왕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왕.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나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 때, 예수님, 나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자신의 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을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뭐 문쑥 열고서 나 믿습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다. 나의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홍색은 뭐냐면은, 요거는 피인데, 홍색 피인데, 우리 인간은 누구다가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다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 문제는 죄는 내가 지어놓고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때에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날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게요? 이게 쥐가 아파가지고 뒤졌는데 왜 내 때문에 죽었대?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내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개똥이 아빠가 저기 배 타고 나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니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게요? 어이씨 내가 왜 개똥이 아빠가 쥐가 배 타고 가다가 뭐 사고 나가지고 죽었는데 왜 내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안 믿죠,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있는 분들 다 또라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술 처먹고 가다가 전부 때 들이받아가지고 죽었대요. 니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 나라도 가만 안 있어요.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세는 뭐냐면은 이거는 의의 의, 하나님의 의. 뭐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서 더럽지만은 주님을 믿을 때에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다. 아멘. 우리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문의 색깔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네 가지. 잘 기억하세요. 문의 색깔은 네 가지인데, 요 네 가지 색깔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요게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나의 왕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추하지만은 주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믿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문을 들어갔다. 네 가지를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네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야 이 새끼야. 2000년 전에 예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가 봤냐? 천당 가봤어? 지옥 가봤어? 안 믿어지는데 요 믿음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아멘.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문을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여기 입으로 시인 날 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 사람 한 꼬라지 쳐다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예배당에 다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지옥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은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천당 갈 것 같아. 근데 불행스럽게도 천당 못 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인데 그 예수가 네 가지 색깔로 나타나는데 창조주 왕으로 대속자 피 흘려주신 분으로 나의 의로 믿습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받았다. 여기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흰천으로 둘러싸인 곳인데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는 행동을 개척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는 없나? 개척한 거로 다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 재성이 있는데 요 번제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재생인 원죄가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해결하! 그렇게 제재면 안 되는 거야. 이 해결을 얘기해야 되는데 해결하다가 그러면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죠? 이 동네는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결하라.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말 안 들어요. 번제단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는 물두멍이라고 그러는데 자범죄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본연이 나를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좀 회개하는 거 이걸 여기서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기는 했는데도 원죄가 자범죄가 해결 안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개차반 노릇하는 인간들이 많더라. 미안하지만은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은사도 집사도 다 개차반 노릇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심하면서 요 문을 이제 통과해가지고 들어오면 여기 두 번째 문이 있어. 두 번째 문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세례의 문.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 예수 믿으면은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면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당은 가요. 천당은 가는데
우리 한번 좌우에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천당에서 만납시다. 천당에서 만납시다. 어디서 만나요? 천당에서. 천당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죠? 우리가 제대로 이 네 가지의 단계를 믿습니다 할 때에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고 난 뒤에도 신앙생활 하는 것 쳐다보면은 10년 믿어도 여기 돌고 있어, 10년. 아니, 30년 예배당에 다녔다는 사람 쳐다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10년 믿는 사람이나 5년 믿은 사람이나 엊그저께 나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한 꼬라지 쳐다보면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쉽게 뭐 좀 비유가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무당도 신내림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떡상 말씀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에 기도가 있는데,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말씀이 열려지질 않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쟤 뭔 소리지? 목사가 뭐라고 시부리기는 하는데 저게 뭔 말인지 도저히 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빛의 생활, 말도 좀 점잖게 하고 행동도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좀 그렇게 참 잘해야지. 그런데도 요 속에 있는 게 북하고 올라오면 어때요? 요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죠? 그리고 기도는 어때요? 여기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8장 4절 이하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혹시 빌립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멘?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거기에 빌립 집사님도 계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7명을 뽑았는데, 야야 빌립 이리와 이리와 너 집사해.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 군데만 모여가지고 몇천 명이 와글와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해되시나 나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흩어지는데, 우리가 숯덩어리, 숯불을 피어났다가 쫙 흩어버리면 어때요? 여기도 불이 붙고 저기도 불이 붙듯이 요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느냐면 사마리아는 동네로 갔대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동네에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핍박받아 쫓겨나가지고 사마리아로 갔는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시면 병도 낫습니다. 그럼 병 나요?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기도해 주니까요 병이 나았대요. 귀신이 쫓겨나갔대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서 마술하는 거 다 버리고
빌립 집사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뭐 암이 떨어지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젊은 다리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성경에 보면 큰 기쁨이 넘쳤어요. 이야 이런 역사가 있다는 저도 사실 이런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빌립 집사 같은 목사님이 우리 세상께 오셨으면 참 좋겠다. 아멘. 그러면은 세상께 아픈 사람들 있으면 기도해 주면 막 일어나서 낫고 펄쩍펄쩍 뛰어 돌아다니고 얼마나 크게 기쁘겠어요. 근데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이 보고를 받았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가봐야지 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나 병 났습니다. 나 귀신 쫓겨 나갔습니다.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의 눈에 보니까 뭔가 좀 모질했는데 뭐 모질해. 아니 병도 나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아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이해되시면 나면 가서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 빌립 집사님은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뭘 못했어요?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못했다. 이해되시면 아면? 그 베드로 요한은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성령 세례의 문이에요. 왜 성령 세례 문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갔어요. 신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 세례라고 그런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여기서 큰 역사 빌립 집사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옛날 성질빼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남 박 집사님 성질 디기 고약스러웠을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죽었어요? 죽은 것 같은데도 때가 되면은 푹 하고 튀어나오는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나는 그래서 아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고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잘못돼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 전도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도관에 박대순 장로 혹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양반이 감리교 장로님이었는데 크게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그 양반 손 씻어 물만 갖다 줘도요 병이 나았대요. 그 양반 11조 한 게 아니라 10의 9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속에서 뭐가 생겼을까요? 교만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돼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오늘날에도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되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요 세 번째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법궤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새롭고 산 길이 이게 열려져야 돼요. 이 세 번째 문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계의 문. 영계의 문. 영의 세계를 영계라 그래요. 영계. 영계의 문. 영의 세계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은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남정과 여정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귀신이 쫓겨나갔다 병이 나았다 그까지가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항암 주사 맞고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올라가 끝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져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병이 낫는 거는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보실 때 그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영계의 문이 열려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찢어진 때가 있더라. 무슨 때가 있으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까지 갈라지면서 새로운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기가 찢어질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포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그냥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다 내려놔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으로 단판을 지을 때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안 돼. 네가 져야 돼. 저요 힘들어요. 이 십자가 안 지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네가 십자가 안 지면 세상교회 성도들 구원 못 받아. 네가 져야 돼. 아 그래도요. 세 번째까지 기도할 때 땀에 핏방울이 배어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이해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살든지 죽든지 누구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 군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말든지 이미 예수님은 자기 뜻은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육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영의 세계가 달라져요. 열려져요. 보여지는 게 달라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신자들 또 구원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뱅글뱅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깨끗하고 죽으면은 천당은 가지만은 영적 단계를 전혀 모르고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도 돈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사람도 많잖아요. 구원의 문, 이미 우리는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